대구 시민운동장으로 익숙했던 과거. 이 지역의 대부분은 야구장의 화려한 밝음에 비해 어두웠던 공간이 많았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생기고 창조경제단지와 지역금융업체의 제2본점이 생긴 사이, 거기에 커다란 체육공원까지 완성된다면 도시의 지도는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체육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의 마침표. 어쩌면 우리나라에선 처음 펼쳐지는 시도 아닐까요? 처음에 저희가 여기 공사할 때는 그냥 좀 허허벌판이었어요. 유동인구도 없었고. 근데 여기 앞쪽에 FC 구단 풀, 여기 뭐라고 하죠? 구장. 네, 구장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생겨나더라고요.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된 이 카페에선 전용구장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도시재생의 관점에 가장 어두웠던 공간이 밝아진 효과는 이런 시도들 사이 엿보입니다. 복합 공간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재생 노력. 우리 곁에 다가올 축구장에게도 분명 찬찬히 살펴봐야 할 앞선 예시가 되어줍니다.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시도. 체육 공간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 지도의 변화를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봤습니다. 축구장으로, 축구단으로 지역의 지도가 바뀐 사례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일본 시즈오카현 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이와타. 다른 지역에선 그 이름조차 낯설던 이와타시를 알린 건 이곳에 자리하게 된 축구단의 힘.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이와타의 홈, 야마하 스타디움이 있었습니다. 공장 지역 내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스타디움. 이를 통해 일어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주택가에 불과한 이 거리가 야마하 스타디움에서 이와타의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면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보이며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그저 공장 주변에 작은 골목길이던 이곳을 지역 축구단이란 콘텐츠로 완벽히 바꿔버린 마법. 네, 이마와 스포츠 振興課になってますけれど、引き続きジュビロの担当者というのもいてですね、一緒に連携をして行っているので、やっぱりスポーツの街岩田としては、その住所さんの存在というのは重要なコンテンツになっている。 시를 알리고 시의 지도를 바꾼 지자체와 축구단의 콜라보. 축구단으로 지역을 알리고 축구장으로 지역을 변화시킨 이 시도는 일본에서도 당시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작은 소규모 도시의 변화. 축구를 통한 도시 재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흔적들을 이와타에서 봤다면 조금 더 큰 도시의 사례를 찾아 나서 볼까요? 큰 도시의 변화는 미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생 구단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펼쳐지는 LA의 다운타운. 과거 스포츠의 성지는 신생 구단과 새로운 축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부터 리그에 함께하게 된 LAFC와 그들의 홈구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경기장 구석에 위치한 기자석에선 LA 도심 전경이 눈앞처럼 가깝게 펼쳐집니다. 축구단이 없던 지역에 자리하게 된 축구장은 이제 이 지역의 중요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시도들을 통해 구단의 서포터즈까지 사로잡은 기획들. 도시재생의 또 다른 가치가 바로 여기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축구를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거의는 다 영국팀을 좋아했어요. 근데 영국팀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팀이 있으니까 너무 쉽고 재밌고 사람들도 다 좋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즐겼고. 상징성부터 역사성, 그리고 접근성까지. 우리 대구 시민운동장터와 너무 닮아있는 이곳. LA 메모리얼 콜리세움과
그 곁에 위치한 LAFC의 새 경기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LAFC의 유쾌한 시도들이 더해지며 스포츠 공간이 불러온 다운타운의 변화. 도시재생 전반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주었는지 잘 보여줬죠.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의 한 상징물로서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축구장으로 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던 순간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축구장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그 먼 길을 다시 보게 됩니다.